오늘은 촬영의 기본, 노출의 3요소,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세 가지의 뜻과 활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필름 스튜디오의 이도영 감독입니다. 촬영한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닿았던 빛이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걸 담는 일인데요. 빛을 많이 담으면 당연히 사진이 밝아지겠고 빛을 적게 담으면 어두워지겠죠.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터 스피드입니다. 말 그대로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고요. 길게 열려있을수록 밝고 짧게 열려있을수록 어두워집니다. 적정한 노출을 얻으려면 적정한 시간 동안 열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적정 노출 말고 우리의 의도대로 조금 더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별의 궤적이나 아니면 교통 흐름,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번지는 것들, 빛으로 그리는 것들은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잡아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빠른 셔터 속도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액션 영화나 전쟁 영화 그리고 안무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이 셔터 속도를 올리면은 모션 블러가 없어지면서 화면이 좀 더 날카롭고 샤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리개입니다. 눈의 동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빛을 받아들이는 직경의 크기를 정하는 부품입니다. 조리개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가 많이 열어져서 밝게 찍히게 되고요. 조리개 숫자가 높을수록 조리개가 조금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어두운 사진이 됩니다. 조리개의 숫자가 낮을수록 depth of field가 얇아져서 상당히 좁은 부위에만 초점이 맞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 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요. 반대로 조리개 수치를 올려주면은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나 뭐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엔 조리개를 좀 조여서 찍는 편이고요. 반대로 주관적인 것들, 미적인 것들, 어떤 아름다운 것들, 아웃포커싱 해야 되는 것들은 조리개를 다시 내려서 찍으면 됩니다. 영화에서는 초점의 범위가 인물의 의식, 인물이 보는 것, 아니면 제작자가 이것을 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인물이 전체 단체에서 고립됐다는 이런 고립감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ISO입니다. 필름 시절 ASA라고 불렸고 빛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데 셔터 속도 조리개와는 달리 실제로 빛의 양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온 빛을 가지고 증폭해서 좀 더 밝게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들어온 빛의 양은 똑같은데 이걸 좀 밝게 만드니까 노이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ISO를 높일수록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는 듀얼 베이스 ISO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 시 이 두 개의 베이스 ISO에 놓고 영상을 촬영하면 정말 잡음이 적은, 노이즈가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출의 3요소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밝게 찍으려면 조리개를 열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ISO를 높이면 됩니다. 어둡게 찍으려면 조리개를 조이고 셔터 속도를 짧게 하고 ISO를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빛이 한정적으로 있을 경우 조리개를 조금 더 열면은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고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조리개를 조금 조이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별로 촬영한 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나 어린아이, 빨리 움직이는 어떤 대상의 경우에는 250분의 1 이상으로 촬영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인데요. 망원 렌즈의 미리수보다 높게 셔속을 쓰는 게 안전한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웃포커싱을 많이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리개를 낮게 하고 모델을 나와 가깝고 배경과는 멀게 둡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일수록 훨씬 아웃포커싱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노출의 3요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